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2D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이 게임은 그래니 제작자가 정식으로 만든 게임은 아니고요, 약간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또 어떤 식으로 출연할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Part 1. 파트 2가 또 있나 보니까 나중에 또 나오려나 보네. 그래니는 완전히 미쳤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녀의 집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방 또한 굉장히 어질러 있었다. 그녀 이제 그녀 스스로 집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할머니가 이 집에 갇혔는데 뭔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할머니 완전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한번 탈출을 해봅시다. 이제 제가 할머니 시점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니 엄청나군요. 아이인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는 걸까요? 뭔가 힌트일 것 같거든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주세요. 아, 자물쇠를 열려면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힌트를 얻어야 되나 봐요. 문 열어. 문 열어! 자, 왼쪽 방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 와, 순식간에 썰려버렸네. 잠깐만, 이거 왼쪽 방에서 그러면 여기 가운데로 조심을 해야 되나 보네요. 오케이, 스패너를 얻었습니다. 몽키 스패너. 여기 돌리면 뭐가 될것 같은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날 탈출시켜줘, 임마. 왼쪽 방, 제일 왼쪽 방에 왔고요. 한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요거 할머니 집인 것 같죠? 뭔가 이 그림들이 굉장히 힌트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딱 봐도 앞으로 지나가면은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왼쪽 방으로. 아니, 이게 생각보다 퍼즐이 복잡한데요? 어? 뭐야? 나 분명히 이거 왼쪽으로 갔잖아. 이거 뭐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상하게 돼 있네. 신기하게 돼 있네. 자, 이 상자를 열어보고. 브금은 이거 약간 슬렌더. 잠깐만. 뭐야, 이거 애기는. 아, 죽음은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나 보네요. 이 빵울빵울은 또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게임 오브 파티야? 퍼즐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신경 쓸 것도 많은 것 같고. 일단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함정이에요. 열쇠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잠깐, 그렇다면은 여기 왼쪽으로 가서 저기 키, 보물상자 키 있었거든요? 이거다. 이거 100%야. 여기 딸때 쓰는 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총이야, 칼이야, 뭐야. 잠깐만. 혹시나 해서 애기를 씻어봤는데 씻겨지네. 오케이, 굿. 이거를,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제가 직접 할머니가 되어 뭔가 플레이를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야, 이거 근데 힌트를 안 보면은 깨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약간.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어. 이거 같은데? 야. 이거 고리 걸어서 여는 거 아니야? 문 열어! 문 열어! 이거 거기다. 여기다 채우면 될것 같고. 두 장째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칼도 이거 뭔지 씻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퍼즐들은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손을 넣어보자. 아니면 이걸로 해보자. 아, 안 풀린다고? 얍!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문고리를 여기다 연결하는 건가?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열쇠가 또 필요한 건가? 이게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 있다. 여기를 안 뒤져봤어요. 오, 유리 조각. 아니, 애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뭐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지, 이거. 계속 똑같은 데만 맴보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지금. 왠지 유리로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걸로 찢어야 될것 같아. 쇼파를 싹둑 해야 될것 같습니다. 쇼파를 싹둑 해버립시다. 그렇지! 나이스.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어. 역시 명탐정 휴난답게 추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힌트 봤던 거 여기다 맞춰주면 열렸었거든요. 열려라, 참깨. 내려가면은, 이거 뭐야? 설마 슬렌더린한가요?
지금 보니까 왠지 이거밖에 줄게 없거든요, 저한테. 괜히 걸리면 안될것 같으니까 애기 인형 한번 줘봅시다. 자, 이거 맞니? 띠용. 하하, 슬렌더리나가 맞나 보네. 그래도 원작의 컨셉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얻을 아이템이 없는데. 이건가? 여기서 이제 얻으면 되는 건가? 얍. 뭐야, 뭘. 아, 이거 왠지 그 그림이 힌트였을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봤을 때이 그림들이 힌트일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집을 들어간 거야. 집을 들어가서, 아, 스토리 나왔다. 각 나왔다. 대충 어떤 그림일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추리왕 휴지. 자, 이거요. 애기가 집을 가. 근데 집을 갔죠. 근데 가서 붙잡힌 거야, 할머니한테. 그리고 나서 도끼질을 당하고 죽은 거지. 와, 완벽한 추리였다, 진짜. 대박. 나 이거 생각보다 머리 너무 좋은데? 이건가? 오케이. 아, 눈깔이 두 개나 필요해? 야, 너무하네. 아, 이렇게 막 갈기면서 플레이 하는 게 아닐 텐데. 아씨. 어? 힌트가 여기 있다고? 아, 자, 눈깔 찾으러 갑시다. 힌트가 저기 숨겨져 있었네. 자, 여기서 이게 힌트거든요. 자, 처음에 오른쪽, 오웬. 오케이. 야, 이게 힌트였구만. 오웬. 나이스! 오케이, 그림까지 찾았고 하나씩 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그림을 맞추면 되겠죠? 뭐야? 아까 이 그림이 뭐가 작동되는 거였는데, 기억으로. 아, 이거 힌트다. 잠깐만, 이거 그거거든요. 이게 자물쇠 힌트네. 저 그림이 절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야? 띠요? 좋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광고 좀 그만! 자, 나머지 왼쪽 눈깔 박도록 하겠습니다. 얍. 오. 자, 그러면 이거 마스터키 아니야? 여기서 탈출하면 되는 게 아니야? 와! 잠깐만, 바깥에 덫이 몇 개예요, 이게? 할머니 기껏 밖으로 나왔는데 온갖 트랩들이 싹 깔려있네요. 이거 챕터 2에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이니 2D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생각보다 퍼즐을 푸는 맛이 쏠쏠했던 그런 게임이었네요. 어쨌든 뭐 괜찮게 맞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